윤석열 대통령이 주임검사 시절 참여했던 2011년 대검 중수부 부산저축은행 수사 당시 대장동 대출 불법 알선을 의심할 만한 단서가 담긴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윤 대통령의 대출 브로커 봐주기 의혹 보도가 윤 대통령의 명예훼손이라면서 관련 기자들이 기소되었는데 그 의혹을 입증할 만한 정황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대출 불법 알선 의심 정황이 드러난 것을 보면 첫째는 브로커 조우형의 관여 회피 정황인데요. 조우영 측 요구로 작성했던 검찰 번호 몇 번으로 시작하는지 알아서 연락받지 말라는 얘기 등등 이런 얘기들이 있고요. 그리고 부산저축은행 직책이 없었던 조우영이 대규모 즉 1천억 원 이상의 대출에 관여한 그런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과도한 금융자문 수수료가 지급된 부분인데 부산저축은행의 대출 관련 과거 약정 비율 대비 약 30배 상당의 수수료가 지급된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여기서 이강길은 100억 원으로 기억한다. 100억 원 정도로 기억한다고 진술을 하였습니다. 20대 대선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조 씨가 관훈클럽 토론회에서 윤 대통령은 10억이라는 대출 커미션 받은 것 알았고 거기에 대한 일정한 진술이나 증거, 단서라도 있었다고 한다면 그거는 봐줄 수가 없는 것이라면서 봐주기 수사 관련해서 의혹을 일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부실수사 관련해서 윤 대통령의 책임 있는 해명이 필요하고 이와 관련해서 전면적인 재수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아까 모두의 사전투표 저희가 홍보를 했습니다만 또 최근에 그 부산 금정구청장 보궐선거 관련 여론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 우리 민주당의 김경지 후보가 간발의 차로 이기고 있다는 그런 여론조사 결과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위라고 안심하기는 이르다고 생각합니다. 영남에서는 항상 숨은 보수표가 있었습니다. 오히려 현재로서는 백중세 또는 간발의 차이로 지고 있다고 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2%가 부족합니다. 한 표가 더 필요합니다. 후보도 지지자들도 조금만 더 힘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정권의 국정기조가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의 지나치게 매국적인 역사관, 내수진작의 무심한 경제정책, 자기 자신과 배우자 이해 충돌 문제에 대해 정의롭지 못한 위선적인 행태, 전례 없는 의료 대란에도 국민 생명보다 자신의 오기에만 집착하고 국정이 김건희 여사의 치마폭에서 놀아나는 한심한 작태 그리고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국민의힘의 부산 발전 약속들 이 모든 것들이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부산 금정 구민 여러분 지금까지 국민의힘을 지지해오신 분들이라도 이번만큼은 꼭 심판에 회초리를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선거에서 심판으로 대통령의 생각이 조금이라도 바뀔 수 있다면 그것은 오히려 아주 싼 대가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부족한 한 표를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올해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우리 소설가 한강에 대해서 정말 그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소설가 한강의 소설 소년이 온다는 5.18을 다룬 소설인데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 문화예술인 블랙리스트에 당시 올랐다는 것을 상기해 본다면 헌법상 표현의 자유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부당한 블랙리스트 등 잘못된 문학과 예술 작품의 잘못된 표현의 자유 제한으로부터 그들의 자유를
보장해 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 사회가 가야 할 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이번 노벨상 수상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